네, 오늘 31일부터 베니스에서는 황금 사자상을 놓고 전 세계 영화인들이 각축을 벌입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제62회 베니스 영화제를 빛낼 작품들을 계속해서 김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베니스.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는 팀 버튼, 조지 클루니 등 유명 영화인들의 작품과 함께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영화들이 행사를 빛낼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31일 화려한 개막과 함께 영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영화는 서극 감독의 칠검. 중국의 무협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한중일 합작 영화 칠검에는 여명, 양첸이 등 중화권 스타와 함께 한국 배우 김소연이 출연합니다. 폐막작 퍼헵스 러버와 함께 이번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중화권 작품으로 꼽힙니다.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그림 형제는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황금 사자상을 노립니다. 19세기 독일의 그림 형제가 정리한 동화들에서 힌트를 얻은 이 영화는 맷 데이먼, 히스 레저 등 미남 배우와 함께 모니카 벨루치가 출연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도 베니스 영화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미 올드보이로 주요 영화제를 석권했던 박찬욱 감독은 복수 시리즈 완결판 친절한 금자씨로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애 또한 여우주연상 수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isten to me. Your legs are getting heavy. 영화 신데렐라맨도 베니스에 초대됐습니다. It's over. 러셀 크로우, 르네 제리거 등 할리우드 톱스타가 주연을 맡은 신데렐라맨은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제임스 브래독의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팀 버튼의 애니메이션 콥스 브라이드는 색다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니 뎁, 헬레나 보넴 등 유명 배우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전세계 영화인들의 큰 축제, 베니스 영화제. 예술과 낭만의 도시 베니스에서 황금 사자상을 차지할 주인공을 스타뉴스가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YTN 스타 홍기중입니다.